작년에 작품을 어쩌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좀 휴식을 하게 됐었어요. 배우는 어찌 됐든 누군가가 찾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연기를 안 하는 저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고 공허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허함이 정신적으로도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몸적으로 혹사하면 힘들어서 좀 정신적으로 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조명, 그리고 뭐 소품도 했었고 기획도 했었고 많은 그래서. 것들을 다 한 번씩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대에 있는 배우들을 보면서 뭔가 현실 타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현타. 이런 것도 많이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에 진심이 되고 공연에 내가 배우로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이 일을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우물 두 개 판다? 물론 배우도 계속 할 거지만 내가 배우를 안 할 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 그러면 나 우물 여러 개 받을래? 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만큼 그 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물 두 개를 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두 개의 우물?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미 해답을 본인이 알고 계시네요. 너무 건강하게 음향, 잘 찾아가고 있구나. 음향 쪽 네. 매력을 있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연기를 엄청 좋아했죠? 네, 저 그렇죠? 지우도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요. 제일 재밌지 좋아요. 뭐, 제일 재밌지. 네. 민서 있나요? 아, 가보죠. 저는 어찌됐든 연기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외부에서 계속 작품을 했었기 때문에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제가 연기 수업을 듣고 저의 부족함을 너무 느껴가지고 어머머! 학교에서 연기 수업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상상력 표현 기법 수업인데 희곡 갈매기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좀 기르는 수업. 이런 거 보는 거 재밌어. 갈매기는 일단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고요. 그렇지. 최근에 이순재 선생님께서 하시기도 하셨고 내가 너무 해보고 싶었다. 맞아,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매체에서만 연기를 해왔었는데 학교에서는 무대 연기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대 연기는 학교에서가 처음이었구나. 네,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고. 자. 뭔가 불행한 것 같아가지고. 구단이나. 자, 스탑. 아이고야. 그냥 똑같지 뭐. 자, 또 멈출게요. 그런 여지조차 주지 말아봐. 하지 마. 앞만 봐. 다리도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봐. 어렵다. 어렵다. 아니. 손 앞에 보고. 지금까지 매체에서만 연기를 해왔었다 보니까 저는 연극 연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리고 그런 연기를 몰랐고 못하는 내가 너무 밉기도 하고. 왜? 뭔 소리야? 저? 너무 잘하는데. 늘 어머머. 늘 갈증이 있나 봐. 그렇죠. 근데 배우는 늘 내가 부족하다. 저는 너무 동감하는 게 저는 연영과도 안 나왔고 연극 연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환희 씨가 느끼는 거랑 똑같이 저도 지금도 느껴요. 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채우고 싶다라는 거. 저도 똑같이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시키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당황하고. 연극 무대는 따로 있을 텐데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아니 누구나 우리도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렇죠. 잘하는 건 또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엄마 아빠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는 말. 어머. 아우 야무져라. 아, 내가 모르는 연기의 세계가 너무나도 무한하다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서 아직까지 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혼자 공부 좀 했습니다. 난 불행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심하게 다쳤으면. 어우, 저 민준아.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지금 몰입한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저 국가진 당해서 불을 켜요. 나처럼 힘든 줄 알고 저 하다 안 돼가지고. 아니야, 몰입이야.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작품이 이렇게 없나. 연극 무대 뭐야 이거. 이러면서 몰입이야, 울지 마 몰입. 이런 마음이었죠. 죄송합니다. 몰입이었어. 아,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이 날 사랑해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무대에 제가 서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심사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 뭐 심사를 해. 이런 친구나. 너무 잘 자라고 있는데. 나 지금 막 한 텀마다 막 계속 마음이 가가지고. 근데 언니, 반장님 처음이네. 이 친구 지금 여기서 하면서 한 세 번 정도 울컥했어. 세 번 정도 울컥했어. 다 참은 거야, 맞지? 어, 나 다 봤어. 그러니까 이 친구 정말 진심인 거야, 지금 이 고민이. 에이, 나가서 술이나 먹어 가자. 아유, 진짜. 아이고. 아, 괜히 말했다. 미안해. 아우, 나 말하지 말걸. 그래, 속상하지. 그치, 그치, 그치. 왜냐면 한참 고민될 때고. 그럼. 지금 연기를 안 하는 저는 뭘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진짜 여기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치. 아유, 감사합니다. 꽈탑도 했잖아요. 꽈탑도 했잖아요. 그래서 잘한다. 자기 잘한다. 왜냐면 나도 똑같아. 그럼. 배우 차청화, 인간 차청화 사이에서 엄청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17년 차면 더 그렇지. 근데 아까도 누나! 근데 아까도 누나! 반장님! 어디에서 또 매회 오시네, 매회. 도무지 알 수 없는. 매회. 어떡해, 어머. 왜 알 수가 없어, 이 친구 우니까 울지. 너무 진행은 해야죠, 언니. 무슨 말. 뭐 눈물 없어, 아니. 아무 고민 없어요. 참예능이. 이거 해야긴 해야 되지. 진짜, 그러니까. 그래, 그래. 여기 오서 울 줄을 몰랐어요. 한번 쫙 가보는 게 좋지. 너무 맞아. 지금 갈 수 있는 데까지 쫙 가보고 전혀 그게 뭐 자기 인생의 헛수고도 아니고 허송세월 되는 일은 전혀 아니고 이런 고민들은 늘 선생님들도 지금 하고 계실걸? 언니도 늘 한다 그랬고 오빠도 그러니까 그럼. 지석이도 다 하니까 맞아요. 그래도 자기는 젖먹이 아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언니 제일 품위로다. 전문기에 부부값이 없거나 네. 맞지? 레고만 하는 거 진짜 너무 되잖아. 레고만 하나 가스 끊기고 자기는 맞아. 지금 아름답다. 너무 행복한 고민이야? 상황이 아름다운 거. 아유.